안녕하세요. 저는 36년 동안 몸만 만들었고요. 제가 먹었던 음식이나 운동이나 수면 시간 여러 가지를 제 몸에 해킹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를 알려드리는 바디 해커고요. 지금까지 3,000명 정도를 케어한 것 같은데 제가 평균적으로 10kg씩 뺐으니까 얼마나 많은 무게를 뺐는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질병이 있는 분들도 식이하고 운동으로 치료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생 내 몸을 해킹하면서 사는 바디해커 안월동입니다. 일단은 좀 뿌듯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생님 때문에 인생을 찾았어요. 선생님 때문에 평생 먹던 약을 끊었어요. 선생님 때문에 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아, 이 생각난다. 임신이 안 되던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저 때문에 아이를 가졌다는 거.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세 가지 직업이 있는데요. 그 거미처럼요. 쭉 빨아먹고 버리는 그런 직업도 있고요. 개미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직업도 있고요. 저희 같이 꿀벌처럼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건강을 주면서 먹고 사는 꿀벌 같은 직업도 있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근무하는 데가 서울대학교 근처라 주로 고객들이 대학생, 대학원생, 서울대 교수님들이거든요. 근데 저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왜 20대가 50대 교수보다 체력이 안 좋을까? 저 되게 슬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해병대에 초청받아서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빡세다는 백령도 해병대 체력 단련 강의를 갔었는데요. 어떻게 해병이 나를 못 이기니? 그래서 너희들을 믿고 내가 어떻게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체력이 나빠졌거든요. 그게 저는 여러분 음식과 그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나 쇼츠 이런 거 보면서 잠을 안 자잖아요. 우리 몸은요 잠을 못 자고 좋은 음식을 못 먹으면 망가져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뭐로 채워지는지 아세요? 첫 번째 공기, 두 번째 물, 세 번째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 세 가지 말고는 여러분 몸속에 금도 못 넣고요, 음도 못 넣고요, 돈 못 넣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의 몸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방송 보면 이 세 가지 꼭 생각하시고 좋은 음식 먹고 잠 잘 자시고 꼭 운동하십시오. 12년 전에 저를 찾아왔던 도상현 군이라고 있는데요. 체중이 184kg. 여러분 실제로 184kg짜리 사람 본 적 없으시죠? 그 친구요 체지방률이 99.9. 아 예, 그 트로트 노래 중에 속이 꽉 찬 남자 99.9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친구 그때 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 살 안 빼면 1년 안에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무호흡증. 여러분 184가 나오면 잠을 앉아서 잔다는 거 아세요? 똑바로 누우면 살쪄서 이 기도를 눌러서 호흡이 안 됩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리고 100m 이상을 한 번에 못 걸어갑니다. 100m 정도 걸어가면 발바닥이 아파서 주저앉아야 되고요. 그리고 계단은요 한 층을 못 올라갑니다. 그 친구를 제가 처음에 100일 동안 50kg 감량,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 동안 50kg를 감량해서 총 184에서 84를 빼줬어요. 그 친구 9개월 후에 병원을 갔는데 주치의가 못 알아보고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치의가 혹시 위 전체술 했니?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류마티스 관절염 10년 동안 약을 먹던 우리 63세 회원님, 정말로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분 안 겪어보셨죠? 자가 면역 질환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류마티스 관절염. 근데 그분 5개월 만에 정상 수치됐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당뇨약을 먹었던 우리 신민수 회원님, 민수 회원님은 5개월 만에 당뇨 고혈압약을 다 끊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잠 잘 자고요,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면 평생 먹은 약을 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약을요 지금 당장 끊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줄이다 보면은 여러분도 먹던 약 끊고 남은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비만은요 나약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요 공부를 안 할 때는요 비만 친구들 보면 아 저렇게 나약하고 게으르고 많이 처먹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무지했어요. 왜냐면 저는 많이 먹고 나약해서 살이 찌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염증 질환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염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겉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고름이 생기고 이렇게 부종이 되는 거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장기에 염증이 생기면요, 장기에 상처가 나면요, 장기에 피범벅이 돼서 그 피 고름이 꽉 차 있다면 그러면 그게 염증 질환이 되고 염증 어때요? 여러분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자주 하는데 삼겹살을 구워 먹고 기름을 싱크대에 붓고 물을 부으면 그 기름이 굳으면서 역류하는 현상이 있죠. 내 몸에 염증이 많으면 내 몸에 림프를 통해서 배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계속 차겠죠. 저는 비만은요 게으르고 나약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 나쁜 첨가제,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게 몸에 염증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서 몸에 염증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여러분이 나약해서 살이 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 방송 보시고 먹는 것만 바꿔도 여러분 금방 건강해지실 거니까 꼭 좋은 음식으로 다이어트 해보십시오. 밀설라티, 밀가루, 설탕, 나쁜 기름, 튀김. 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튀김 있죠? 그걸 갈변현상이라고 여러분. 저는요 빵을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인데 그게 고열을 만나면 갈색으로 변한 걸 갈변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에이지라고 합니다. 최종 당산화물. 에이지는요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고기를 삶아 먹거나 쪄 먹지 고기판에 구워 먹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고기 맛있잖아요. 삼겹살 노랗게 갈변해서 먹으면 맛있지만 그게 독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고기 하나에 채소 두 장 싸서 네 중성화 시켜주시는 게 도움되고요. 그 다음에 설탕이요. 특히 설탕은요 여러분 가공당이라고 그러죠. 액상과당, 옥수수로 만든 액상과당 조심하십시오. 그거는 천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죽일 수 있고 기름도 여러분 콩기름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유전자 복제 콩은 LDL이 너무 높아요. 오메가6라고 하는 게 너무 높고요. 그 다음에 카놀라유, 포도씨유. 여러분 포도씨가 기름이 짜질 거라 생각하세요? 포도씨를 퉁퉁 불려서 약물을 첨가해서 불린 다음에 짜기 때문에 포도씨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쁜 기름 피해주세요. 요즘에 나쁜 기름을 치면은 유튜브에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먹지 말아야 될 기름을 안 먹는 거. 그래서 밀가루, 설탕, 나쁜 기름, 튀김 종류 조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배부르다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배부르다는 게 배가 터져야 배가 부른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부르다는 건 우리가 잘이라는 말 있죠. 윌. 윌은요 나에게 잘 맞는 걸. 여러분 명품 옷이라고 좋은 옷인가요? 나에게 딱 맞는 옷이 좋은 거 아니에요? 명품 옷이 커서 바지가 흘러내린다면, 너무 작아서 내 몸에 꽉 낀다면, 우리가 잘 먹는다는 뜻은요 배부르게 먹는다는 건 내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수분, 이 7대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연에 존재하는 클린푸드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 먹는 거고 배부르게 먹는 거지 여러분이 가공품 있잖아요. 우리 공장에 통해서 나오거나 조리 방법이 첨가제를 많이 넣은 거는 잘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에 존재한 우리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을 드십시오. 그게 진짜 잘 먹는 거고 그걸 먹어서 정확히 영양소가 채워져야지 여러분 포만 호르몬인 렙틴이 나오고 렙틴이 나와야지 배부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도 옛날에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는데 아이스크림 먹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배는 부른데 자꾸 땡겨. 그거는 우리 몸이 미친 듯이 포만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게 액상과당이에요. 여러분 꿀은 배 터지게 못 먹습니다. 달아도 너무 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연을 드십시오.